다은쌤이 틴커캐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패턴을 만드는 컨트롤 D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도형을 하나 가지고 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도형이 복사, 붙여넣기가 이렇게 옆으로 조금 빗겨나간 상태로 됐잖아요. 반면에 도형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움직여보면요. 같은 자리에 같은 도형이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컨트롤 D는요. 같은 도형을 같은 자리에 복제할 뿐만 아니라 제가 컨트롤 D를 누른 다음에 이 도형을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위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이전에 만들었던 도형이 복제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패턴까지 같이 행동이 복제가 되는 게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CV는 옆으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이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역시나 컨트롤 D를 할 건데요. 컨트롤 D를 사용할 때 중요한 거는요. 지금 보면 도형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어서 주변에 점들이 있잖아요. 이 점들이 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바닥을 한번 클릭했다. 그러면 옆에 점들이 사라지죠. 그러면 아무리 컨트롤 D를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할 때는요. 컨트롤 D를 누르고 도형 주변에 잡힌 이 기능이 선택되었다는 이 점들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도형을 움직일 때는요. 일직선상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키보드에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일직선상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옆으로 옮긴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일정한 간격으로 도형이 배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D를 사용하면 굉장히 만들 수 있는 도형이나 모양들이 많아지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컨트롤 D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시프트 키 누르고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만들면 되죠. 그리고 컨트롤 CV를 하나 눌러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얘는 중간에 컨트롤 CV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룹 만들게 되면 하얀색의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직선 방향의 패턴을 만들어 봤다면요. 이번에는 회전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 도형을 가지고 와서요. 제가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을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한 상태에서 도형의 주변의 점들이 그대로 있죠. 풀리지 않았어요.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회전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굉장히 쉽게 꽃을 한 송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만든 거를 패턴으로 여러 도형을 붙여서 만든 거는 마우스로 움직이다가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그룹을 했더니 색깔이 똑같아지는 거는 여기 여러 색을 체크해 두면 됩니다.